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요, 제2 과목, 그 운동 생리학을 다루도록 하겠어요. 교재 109쪽, 9쪽이 되겠습니다. 운동 생리학. 운동 생리학이에요. 운동 생리학이고, 제1장 생리학의 개관에서 주요 용어 이렇게 나왔네요. 1번, 운동과 신체 활동, 체력.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요 용어에서 운동, 신체 활동, 체력.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운동은 체력 유지나 건강 또는 생명 유지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다. 신체 활동은 신체의 모든 포괄적인 움직임으로 모든 움직임을 초과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되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대근을 움직이는 신체적 움직임을 말한다. 대근이란 말이 좀 애매한데요. 근육이죠, 근육. 큰 근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력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초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주어진 상태에서 근육 운동이 요구되는 작업을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능력을 얘기해요. 체력에는 방위 체력과 행동 체력이 있다고 하네요. 방위 체력과 행동 체력. 이렇게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방위 체력은 말 그대로 방어할 수 있는 내 몸의 위태로움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체력이에요. 여기에는 뭐 여러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고요. 행동 체력은 움직이는 거, 운동을 하고 지속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행동 체력 속에는 또뭐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으로 또 이렇게 구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체력에는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 지구력 등 사람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능력 이렇게 얘기 나와 있고 운동 체력에는 뭐라 그럴까요? 근데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이런 것이 지금 건강 체력에 속한다고 해놓고 거기에다가 운동 체력에서는 운동을 할때 필요한 기술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럼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은 운동할 때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예, 그거 아니다 보니까 이거 조금 안 맞네요. 오히려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이것은 아래 그 밑에 있는 운동 체력에 넣을게요. 운동 체력에 넣고 여기 쓸데없는 저기 맨 밑에 반응 시간 있잖아요. 반응 시간 이런 게 운동 체력일 리는 없겠죠. 스피드는 다른 말로 하면 근력이에요, 이게. 이게 근력이고, 순발력도 일종의 근력의 일종이죠. 그냥 근력 속에 근지구력과 순발력이 있는 거죠. 평형, 협응, 민첩, 이런 것다 합쳐서 유연성과 관련이 돼 있죠. 네,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운동 생리학의 개념이다. 운동 생리학은 뭐냐? 정의. 생리학의 한 분야로 일시적 지속적인 운동으로 인체 기관 내에 생겨나는 변화와 그 원인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운동 생리학의 역사는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하버드 피로 연구소에서 시작했다. 1920년에 호흡 생리학. 이곳에서 최대 산소 섭취량과 산소 부채, 탄수화물과 지방 대사 뭐 이런 것들 여러 연구가 수행됐다. 운동 생리학의 기본 영역에서 파생된 학문에는 뭐 운동 처방, 운동 영양, 뭐 트레이닝 방법론 이런 게 있다. 운동 생리학 관련 연구의 뭐 내용인가 이런 것 같아요. 운동 시 신체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과정에는 뭐가 있느냐, 장기간의 운동에 대한 신체적 효과 및 적응은 무엇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 항상성이란 말이 나왔는데, 운동 생리학이 기본 가정으로 잡고 있는 걸 거예요. 기본 가정? 가정이라기보다 어떤 인간의 특성이라 그럴까요? 항상성? 환경이 변화하면요, 그 환경에 적응해서 몸뚱이가 바뀌는 것, 적응하는 것, 그걸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내 체력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내 체력을 그냥 체별을 그냥 표시해 볼게요. 지금 제 체력이 예를 들어서 5다. 체력이 그냥 5예요.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뭔지는 몰라. 그냥 5야. 근데 뭐 1에서부터 쭉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까지 있다고 쳐. 근데 나는 그냥 5야, 지금 상황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이것이 달리기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웨이트,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일 수도 있고, 무산소 운동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건 뭐 운동의 특성이라고 그러고, 기간이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내가 6개월을 계속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걸 하건, 이것도 뭐 6개월 했다고 치고요. 이런 환경, A라고 하는 환경, 혹은 B라고 하는 환경을 6개월 동안 얘한테 줬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 체력에. 그럼 이게, 이 운동을 준 이 환경이 평상시보다 수월한 환경이냐, 어려운 환경이냐, 강한 환경이냐, 약한 환경이냐,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평상시에는 노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뭐 뭔가를 들고 다녀야 되고, 뭔가를 막 뛰어내야 되고, 몸에 계속 부하를 주잖아요. 그렇게 부하를 주는 환경을 6개월 동안 계속 줬다 그러면 몸은 여기에 적응해요, 안 해요? 적응하겠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체력이 좋아졌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야. 표현을. 반면에 내가 이제 이런 5 정도의 체력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갑자기 달나라에 갔어. 달에 갔어요. 그럼 달에서 내가 또 한 뭐 6개월을 살았어. 내가 운동한 건 아니죠. 운동한 건 아니지만 그 달에서 6개월 동안 그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중력이 6분의 1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 근력 다 빠져 있겠죠. 왜냐하면 환경에 맞추니까. 그거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성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력의 변화나 뭐 체력의 증진이나 이런 걸 꾀할 수 있는 어떤 기본 토대다 라는 거예요. 반응은 자극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어떤 대응을 반응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항상성은 그런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항정 상태는 뭐냐 하면 순간적으로 몸이 어떤 변화를 겪을 때, 어떤 변화 환경과 직면했을 때, 조금 지나면 적응되는 상황. 그래서 뭔가가 잘 돌아가는 상황. 몸의 생리가. 그런 상황을 항정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막 숨도 가빠지고 막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뭐 5분이건 10분이건 15분이건 지나면 그냥 무난하게 또 지나가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항정 상태라고 한다는 거예요. 항정 상태가 안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냥 익숙해져서 좀 편해지는 상태. 그러니까 안 하다가 시작했어. 되게 힘들잖아요. 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편해졌어. 근데 이 편해진 게 안 한 상태만큼 편한 건 아니에요. 이거보다 물론 힘들어. 근데 요 직전보다는 좀 상당히 편해. 계속 이렇게 힘들 때보다는 좀 편한 상태를 항정 상태라고 한다. 자, 2장으로 넘어갈게요. 에너지 대사와 운동이라고 적혀 있네요. 112쪽입니다. 에너지의 개념과 대사 작용. 에너지는 뭐냐?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게 이제 역학적인 개념과, 역학적인 개념으로는 에너지와 일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생리학적 개념에서 에너지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통해서 뭔가 어떤 화학적인 무엇을 얻어요. 이걸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죠. 에너지는 여섯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화학적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 열, 전기, 빛, 핵 에너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인체의 움직임에 활용되는 것은 화학적 에너지와 기계적 에너지죠. 갑자기 그 터미네이터가 생각이 나는데요. 터미네이터의 왜 T-1000 맞나요? 걔는
열을 받아도 뭐가 바뀌고, 전기를 받아도 뭐가 바뀌고 막 이러죠. 그런 애들은 더 많은 에너지 유형을 자기 뭐 어떤 활동 유지에 사용한다. 사람이 화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음식물을 섭취해서 그걸로 열로 바꾸거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적 에너지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일의 방향을 바꿔준다. 뭐 도르래 이런 걸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혹은 뭐 지뢰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일을 기계적 에너지라는 것은 여기서 한건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에 공이 있었어? 그랬더니 나는 이게 수축만 했는데 공이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죠. 이런 게다 기계적 에너지다. 화학적 에너지는 대사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에 글리코겐 혹은 글리코스로 저장이 되고 그것이 분해되는 것, 그걸 대사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기계적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물질 대사는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총체를 얘기하고요. 물질 대사는 동화와 이화가 있다. 동화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물질을 합성해서 에너지를 저장해요. 단순 분자로부터 복합 분자를 합성해내는 거, 뭉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코스가 뭉쳐서 글리코겐이 되는 거, 동화작용이 되겠어요. 이화작용은요, 물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고요. 물질을 분해시키는 작용을 말합니다. 인체의 에너지 대사는 화학 반응을 얘기하는 거죠. ATP라고 하는 거.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ATP. 그래서 인체가요, 신체 활동 등 생명 유지를 위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의 영양소를 섭취를 해요. 섭취를 해서 얘를 소화시키고 소화 흡수해서 에너지원인 ATP를 생성하는 거. ATP는 한 개의 아데노신과 세 개의 무기인산이 두 개의 연결고리로 결합되어 있고요. 세 가지 형태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세 가지 형태는 크게 둘로 구분이 돼요. 산소가 필요한 과정과 산소가 없는 과정. 그래서 산소가 있는 과정은 우리가 유산소 시스템이라고 하고, 산소가 없는 과정은 둘로 나누는데, ATP, PC 시스템과 젖산 시스템이라고 부르지요. 아, 그래서 여기다 좀 적어 놓을까요? 그러면, 에너지. 산소가 없어도 되는 무산소. 그 다음에, 유산소. 그리고 여기는 ATP, PC. 그 다음에 젖산. 여기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ATP, PC 시스템은요, 이게 지금 다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 그래서 가장 빠른 에너지원이지만 에너지 양이 제한적이다. 지금 여기 뒤에 나왔나요? 여기 나왔네요. 그 아래. PC는 그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거고요. ADP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ATP 플러스 크레아틴? 예, 크레아틴. 요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요거는 두 개, 요거는 세 개, 트리플, 이건 더블 뭐 이런 건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또 에너지가 소비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소량의 ATP고요. 그리고 에너지 고갈을 뭐 예방할 수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력 운동 같은 단기간 운동의 주 에너지 시스템이고요. 단거리 달리기, 멀리뛰기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거 이따가 일단 이렇게까지만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해당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해당 과정이라기보다 무산소성 해당 과정, 그래서 젖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적어 놨는데, 그냥 이거밖에 없으니까.
당을 분해하는 시스템이에요. 당을 분해하는 시스템. 포도당이나 당원을 분해해서 젖산이나 피부로산을 형성하고 이것이 ATP를 만드는 것. 그래서 무산소성 해당 과정이라고 하고 세 번째 114쪽에 이것을 유산소성 해당 과정이라고 해요. 해당 작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해당은 여기하고 여기가 둘다 해당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해당 과정이 있고 여기는 젖산, 피부로산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산소가 없어요. 여기는 산소가 있어서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해당 과정을 통해 생성된 초성 포도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분해되는 과정을 얘기하고요. 무산소성 과정이 세포 원형질 속에서 반응하는 것과는 달리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반응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속도가 느린 편이지만 에너지 제공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유산소성 과정의 단계는 유산소성 해당 과정, 크랩사이클, 전자 전달계 등으로 순차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고요. 조금 뭐라 그럴까? 어려워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가면 유산소성 해당 과정은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 글리코겐이나 포도당의 분해가 이루어지는 것. 초성 포도당이 젖산으로 전환되지 않고 아세틸 조효소로 분해가 되고 아세틸 조효소가 분해된 다음에 크랩스 사이클로 넘어가요. 크랩스 사이클은 구연산 사이클, 시트르산 회로, 그 다음에 TCA 회로로 불리고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아세틸 조효소로 전환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이산화탄소와 수소로 분해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수소 이온을 제거하고요. 이때 에너지가 발생해요. 크랩 사이클은 주로 시트르산 탈수소 효소에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전자 전달계로 넘어가는데 많은 양의 전자 수용과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수소 이온을 물로 산화시키면서 에너지를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전부 다 뭐냐 하면, 간단히 말하면,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에너지는 뭐냐면, ATP, 아데노신 3인산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고요. 이거는 아데노신 3인산이 이미 있어. 이미 있는 것을 없는 걸 생각하면 안 되고, 있는 거. 있는 게 ADP와 PC가 서로 분해되고 결합되면서 ATP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요 사이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ATP. 그래서 예를 우리 생활로 예를 들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돈과 관련해서 이거를 우리가 현금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금, 여러분 현금 지갑에 막돈막 있는 거다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현금은 급할 때 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만 원짜리를 5천 원짜리를 5천 원짜리를 1천 원짜리로 이렇게 자꾸 바꾸죠. 그래서 이거는 ATP PC는 현금으로서 뭐라 그럴까? 쓰기 편리함 정도를 따지면 가장 편리하죠. 가장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현금을 받는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누구한테 돈 주기도 가장 편해. 그냥 있는 거 주면 되니까. 그런데 이건 문제가 뭐냐면 양이 ATP의 이 양이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지갑에 현금을 가지고 다닐 때 예를 들어 뭐내 재산이 얼마가 있는데 재산을 전부 다 지갑에 현금으로 가지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이 젖산. 젖산은 뭐라고 할 거냐면은 이거는 동산이에요, 동산. 재산 중에 동산인데 은행에 있는 거야, 은행. 은행에 뭐 수표로 있거나 혹은 뭐 증권으로 있거나 혹은 뭐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양을 따진다면 훨씬 더 많겠죠. 얘보다 많겠죠. 얘보다 양이 더 많을 거예요. 양이 더 많을 거야. 그런데 현금화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은행에 가야 돼요.
번거롭게 돼. 그리고 어디 가서 바꿔야 돼. 증권도 현금화에 바꿔야 돼. 여기 시간이 걸려. 이게 어떤 거냐면 젖산 시스템. 무산소성 해당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산소가 없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부동산. 이거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토지. 여기가 채권. 토지, 뭐, 밭, 건물, 이런 거. 자, 일단, 액수가 엄청 비싸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양을 조금 적어 놓은 게, 이게 양은 엄청 많아. ATP PC의 양은 엄청 많은데, 에이, 잘안 팔려. 부동산, 예를 들어서, 되게 물론 싸게 내놓으면 빨리 팔리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싸게 뭐팔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그랬을 때,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ATP를 만드는 과정이고, 이것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개념이 이렇게 ATP PC, 젖산 시스템, 유산소 시스템,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현금, 동산, 부동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럼 얘 셋을요, 셋을, 이거는 이제 양이라고 하고, 하고 비중이라고 하고, 여기를 시간이라고 할게요. 우리의 움직임이 있어요. 운동의 움직임. 그러니까 운동의 강도라고 그럴까요? 운동의 특징이라고 그럴까요? 여기 잠깐 나오다 말았는데, 한 10초, 20초, 10초 정도, 10초, 5초. 5초에서 10초 정도까지. 5초에서 10초 정도까지는 이 하나, 둘, 셋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냐 하면, ATP PC 시스템으로 소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그냥 한 5초 정도로 잡을게요. 즉, 어떤 동작이 5초 이내에 일어나는 동작이면, 1초에 일어난 동작이면 이런 거안 쓴다는 거지. 젖산 시스템 안 쓰고요. 무산소 안 쓰고 이거 쓴다는 거야. 근데 얘는 양이 별로 많지 않죠? 양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오래 쓸수 없어. 그래서 짧은 시간만 쓰는 거야.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안 써. 운동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한뭐한 30초, 한 30초 정도까지 간다고 치자고요. 30초 정도까지 간다고 치면 이제 젖산 시스템이 서서히 뭐라고 그럴까요? 서서히 이렇게 가동이 돼요. 젖산 시스템이 이렇게 가동이 돼. 젖산 시스템이 이렇게 가동이 되고, 근데 이것도 지나갔어. 이것도 지나고 더 시간이 길어져. 더 길어지면 이제 유산소 시스템이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적기보다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게 낫겠죠. 이렇게 이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1시간, 2시간 운동한다 그러면은 ATP PC나 젖산 시스템은 안 쓰고요. 유산소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체력을 키우고 뭐살 빼려고 하면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산소를 가지고 산소를 사용해서 유산소, 산소. 산소가 없는 게 아니라고 했죠. 산소를 사용해서 계속 뭐를 태우냐면 지방을 태운다, 지방을 연소시킨다라고 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해야 뭐 살이 빠진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가 없어서 여기 뒤에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에너지원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현금과 동산과 부동산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174쪽 3번 트레이닝에 대한 대사적 반응. 트레이닝을 하면 몸이 어떻게 바뀌냐 이런 얘기죠. 유산소 트레이닝이 엘리트 선수의 신체 적응 효과에 미치는 영향 이렇다 이렇고 이렇다. 그다음에 115쪽에 장기간 유산소 트레이닝을 하면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혈관계가 어떻게 바뀌냐. 심장이 커진다. 좌심실이 커지고 좌심실의 벽이 두께가 증가가 된다. 좌심실 벽이 두께가 증가된다는 거는 근력이 두꺼워진다는 거고, 그러면 심장이 수축력이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운동을 통해서.
심박수가 감소된다. 동반결정 내 뇌졌성 박동률 감소. 부교감신경의 자극 증가. 교감신경의 자극 감소. 네, 이렇게 나왔는데요.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운동을 많이 하면 심장의 수축력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한번 심박이 팍! 펌프질해서 혈액이 순환하잖아요. 심장이 커졌어. 이 펌프가 커진 거야. 커지면 이 작을 때 10번에 순환했던 것이 용량이 작을 때 심박 능력이 커지면 두 배로 커지면 다섯 번 돌면 되겠죠. 그래서 심박수가 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래 박출량 증가하겠죠. 저기 좌심실 벽이 증가하고 크기가 증가했으니까. 더불어서 혈액은 운동했던 습관,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의 수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3번, 장기간 운동을 하면요. 비만인 사람들에게서는요. 좋다는 거예요. 비만인은 나쁜 거니, 좀 이렇게 건강이 좀 위험하니까 좋아지는 게 뭐냐면 중성지방이 감소하고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 몸에 좋은 게 좋아지고, 좋은 게 많아지고, 나쁜 게좀 없어진다. 지금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흡 교환율이라고 해서 RER 이렇게 나오네요. Respiratory Exchange Ratio라고 불리고 있고요. 운동의 강도가 올라가면 호흡 교환율이 증가된다. 호흡 교환율은 호흡 중 이산화탄소의 생성량, 을 산소 소비량으로 나누어 준 거예요. 나누어 준 거. 다시 산소 소비량이 분모에 있고요. 이산화탄소 생성량이 분자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 1장과 2장까지를 매듭을 칠게요. 이어서 제 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